아니, 지금 가고 있어. 너 저기 뭐야? 소개해줘서 고맙다. 야. 아이, 뭐야? 어? 사랑제 친구 해준 거야? 가지치기? 가지치기 한 거야, 드디어? 그리고 닭이랑 준수는! 혼자, 야, 혼자 가니까, 뭐, 아, 야, 긴장돼. 아. 그치, 그럴 수 있어, 처음에. 아니, 설레기는 하는데.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가 있어야 좀, 좀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좀 그럴 텐데. 아,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혼자니까 좀 긴장된다. 왜 이러지? 야, 통하는데도 지금 닭살도다. 어머. 괜히 설레네.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아, 좋아하네. 좋을 거야. 아이씨, 그러니까 너가 소개해 줬으니까 또 가서 잘해야 되니까. 어머나. 태범아, 이따 전화할게. 오케이, 바디. 아, 전화하니까 더 긴장되네. 이야. 안 돼, 뭐.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니, 이건 진짜 소개팅 각이야. 진짜 낚시하지 마라, 진짜. 낚시하지 마라. 의심 진짜. 먼저 해. 영탁 씨 지금 초조해. 왜냐면 태환 씨까지 하면 진짜 이거는 급하거든. 맞아. 옷도 멋있게 입었어. 저 의상이 또 딱 진짜 남친 룩이거든. 저 티셔츠에 저런 바지가? 이 뭐야. 와. 수족관이야, 여기도?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거. 범인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누구야? 어머. 뭐야? 어머. 와. 진짜로? 그녀의 일터로 바로 간 건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규지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예쁘시다. 미인이시네. 야. 웃어. 뭐야? 진짜. 웃어. 뭐야? 반갑습니다. 네, 황규지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어항 만들러 오셨다면서요? 네. 어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그 작품을 만드는 거지. 수경, 뭘 넣을지, 뭘 배치를 할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야, 레이어드 하는. 아니, 어항 만드는 거 신기하다.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하는 거야. 큰 그림이 있었어. 태범이 집에 자주 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저도 물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수조 어항 이런 거에 관심이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범의 소개로 이렇게 수족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야. 일단 뭐 태연이가 이제 뭐 자연 자만추 자꾸 그래서. 경사. 경사로. 저 작가님. 황 작가님이 유지. 유지. 우리 유지 씨. 자만추를 추구하는